침대 위에 앉아있는 소감이 어때요? 칙칙칙칙칙칙. 침대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침대를 좀 먹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꽈당. 어디 갔어요? 아기씨. 카카거리고 콕콕거리고. 어디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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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까꿍! 골덴바지. 인고복대 이렇게. 쭈루도 골덴바지. 엄마차 빌렸어요. 쭈루야. 아고 이뻐라. 나랑 오늘 뭔가 되게 커플 룩이다. 퀴나마 초코바 그냥 그지? 여긴 라떼가 맛있어. 쭈루짱은 여기 있어요. 일본 안 되는데. 어 그래? 일본 갈 때도 이거 입고 갈까? 이놈의 찡찡이쟁이. 요즘 왜 이렇게 찡찡이를 대지? 라떼는 말이야 고르댕이라고 불렀어.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래서 이불 입는 거 말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에 히트텍도 입었어. 발토시하고 안에 또 열띵 입고 목도리까지 할 생각입니다. 장갑도 꼼꼼히. 어, 우리 바깥으로 돼 있었어? 창가 자리. 이거 되게,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이게 타르타르죠? 맛있겠어요. 따라드릴까요? 따라줄까? 이거? 조용하게 메이플 시럽도 넣어주세요. 그럼 큰애 몇 살이야, 이제? 17살. 진짜 부럽다. 나 어떡해. 영상 좀 찍게. 야, 근데 아직 유튜버를 2010년부터 너무 반갑다. 찍는 게 난 진짜 심심한데. 근데 아는 어지르는 거는.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1년 동안. 네, 맞아. 맛있는 안주에다가 아니 그 남자나 가봐. 그거 잘한다는 게 다시 태어날래. 엄마들이랑 월킹을 하는 8개월짜리를 난 10개월을 보냈거든. 18살까지 감기 안 달린 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 감기 플러스인지 더 심해. 한 달은 안 들거든. 그거 있잖아 요즘에 공부 총량의 법칙 들어봤지? 뭐 총량이 없지. 아, 미리 하면 나중에 안 된다.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좋으면은 그만큼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만 이렇게 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꽃을 피우길 바라는 거잖아.
어, 기대. 이거는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렇게 세워 스트릿. 사올거 갖고 싶어. 하나는 선물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샀고 이건 내거고 이거는 판초처럼 씌워가지고 이렇게 몸 닦을 수 있는 물놀이 용품. 이거는 돈키호테하고 산리오 샵에서 사온 그 조금 비싼 키티드. 아빠 찾는 거야? 아빠는 일하러 갔어. 너 이거 다 사주려면 아빠는 일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동요 나오는 동요랑 피아소비여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건드리지 말아주면 안 돼. 내 것만 갖고 놀아라. 이거는 일회용 식품, 밖에서 이유식 먹일 때 사려고 잡고. 이거는 오줌 시시 오줌 빨리 떼라고 오줌 시에 관련된 그런 동화책 그런 거. 이거는 애기 아직은 안 쓰지만 키티라서 일단 쟁여놨습니다. 제가 낫토를 싫어해서 아기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더 잘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낫토 가루를 유식에 좀 더 넣으려고 낫토 가루를 두 개 사왔어요. 과즙망 과일을 딱 넣어가지고 생과일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소 위에 불소를 코팅하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 조용히 해주면 안 돼? 거품이 막 나가가지고 칫솔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발라주면 불소 코팅이 되는 거라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사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가 났기 때문에 치약도 피종 걸로 사왔고 칫솔도 사왔습니다. 있길래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이 닦는 거를 배운다는 것도 한번 사와봤어요. 그리고 밖에 갖고 나갈 때 대비해서 이렇게 아이용 브러쉬 캡도 사왔고 폴로가 일본이 라이센스 폴로가 싸잖아요. 애기 양말도 있길래 사와봤어요. 가격은 요 정도. 그럼 백화점에서 씁니다. 나머지는 다 아까짱 홈포에서 하고 이것도 아까짱 홈포에서. 은근히 이런 기본 양말들 그런 양말을 애기 양말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묶음에 싸길래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죠. 열레를 때 쓰는 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애기 보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떤 보틀이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350ml 보틀용, 500ml 보틀용. 담가? 닫아. 니 건 닫고. 줄래? 대구. 우리 わからない 名前 わからない 냥냥.
나는 미워해. 아유,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요, 음식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차, 그치? 아? 아유, 그 잘 먹어서. 떡받이도 필요 없어. 고기예요. 쫌쫌따리로 먹기가 편해가지고. 이건 처음 사본 거. 퓨어 포테이토. 두껍게 자른 한입 사이즈. 이거 원래 좋아하죠. 생선. 이거는 혹시 선물할 때 있으면 할까 하고 사왔던. 리라쿠마 얼굴이 이렇게 있는 딸기 맛 젤리래요. 그리고 고엔이 일본어로 5엔짜리인데 여기가 연이라는 뜻이 인연이라는 뜻, 연이라는 뜻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연을 상징할 때 고엔이라고 하는 7호로 건데 이것도 선물용 같은 거 요새 비어 사와봤어요. 처음 사와봐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선물하거나 먹기 좋은 게 이렇게 초콜릿 모양식으로 초콜릿 모양식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맛있기도 맛있어. 쫌쫌따리 선물하기도 되게 좋고 포장 뜯으면 더 귀엽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지? 완전 봐봐.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응, 이거 똑같이 생겼지. 그게 너무 귀엽잖아. 인형 초콜릿 같이 초콜릿 모양이. 나쁘거든 이렇게. 근데 발효 버터를 처음 사와봤는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싸고 그런데 그래도 팔러 가장 또 귀여운 거 바닐라 카넬 카라멜 고급 과자.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거고 가운데 이게 아마 이거고 오케이. 1인당 수륙은 2병밖에 안 돼가지고 예. 사실 사케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다싸이가 유명하더라고요. 다싸이 한번 사와봤습니다. 5,500엔인데 우리나라에선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마셔야지. 그리고 만만한 게 17년산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0만원 넘어가고 좀 비싼데 진짜 싸더라고요. 6,000엔대였어. 6,000엔 초반대. 한 5만원대에 사서 두 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야심 야심작 블루라벨 돈이 없고 블루라벨 되게 우리나라에서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싸게 사도 20만원 중후반대로 거기서는 16만 얼마인가 그 정도 가격 했습니다. 되게 괜찮죠. 일본은 뭐다? 위스키입니다. 카메라 너무 귀여워. 우리 쭈루만큼 귀여워요. 저는 실버로 고민 없이 있습니다. 실버가 조금 더 빈티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라이카랑도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빨간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장된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좁은 장소에서도 이렇게 카메라처럼 찍기 되게 편하고 이게 있으니까 삼각대 필요 없고 이렇게 당연히 셀카 모드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이소에서 일본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여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뭘 할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딱 이렇게 접고 이 안에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짠.
주로는 여기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좀 더 연근 느낌이에요. 건니치와 주루짱. 카메라노 키타무라라고 있는 니시 텐진에 있는 카메라노 키타무라, 여기가 제일 싸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가서 샀고요. 이게 딱 카메라 가격이었어요. 면세 가격 49050. 이거는 제가 이 뭐지 삼각대를 사서 삼각대 가격이고, 이것도 청소하기를 사서 그렇고 카메라만 딱 사면 요 가격입니다. 저희 액정 강화도 3,800 얼마 주고, 신기술이더라고요. 필름 붙이는 것보다 깔끔하고 더 강하다고 하는 그 액정도 할까 말까 하다가 오랜만에 산 새 카메라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또 찾았네, 그죠? 새로 생긴 데서 새로운 곳이. 왜? 아, 너가 쪽쪽이를 빼지를 못하고 있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먹어져. 마음은 급한데.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겨. 나는 일본에서 공수해온 짠투리 하이버. 액상 분유를 먹였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건가? 일본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체킹하는 버릇. 유튜버 재질이야? 타닥타닥타닥 치게. 먹었는데 아직 쭈루가 낮잠을 자 줘가지고 곽튜브도 일본 거 일본 갔다 온 거 하면서 아기 빨래와 함께 나 덜어놨고요. 잘라놨고 깔끔하게 차려서 놓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유식을 잘 먹어줘서 너무 예뻐요. 엄마 아유 잘 먹어. 아빠가 만들어준 이유식을요 완전 완밥을 맨날 해.